반갑습니다, 모둑입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오늘의 게임은 리사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게 있습니다. 제가 캐릭터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캐릭터 육성 좀 했어요. 보시면 레벨이 전부 다 28입니다. 원래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껐던 레벨이 14인가 13인가 그랬는데 제가 레벨 28 찍어서 굉장히 강해졌어요. 일단 무엇보다 화염구 포까지 나오고 뭐 돌진 막치기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란이도 많이 컸고요. 레르니도 손가락 광선 6까지 배웠습니다. 원래 분명히 손가락에서 3까지밖에 없을 텐데 6까지 배웠고요. 그다음 로 버켓은 야 정말 미쳤어요. 뭐 진짜 여러 가지 스킬 막 배웠습니다. 근데 써본 관계로 이게 죄였습니다. 기본 스킬이 좀 그냥 이게 좀 세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많이는 아니고 좀 조금 노가다 뛰었습니다. 조금 노가다. 근데 네로는 논제 보니까 더러운 모욕도 있고 진짜 유령 이야기 졸라 지루하게 만들 뭐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노가다 여기서 여기 옆에서 노가다 뛰었어. 여기서 이게 딱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얘들 딱 걸리거든요. 오케이, 이러면 딴딴딴딴 여기서 빵빵땅빵 끝이에요. 게임 끝. 여러분 경험치 500 받습니다. 이걸로 노가다 좀 뛰었습니다 살짝. 자,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는지는 좀 일단 봐봐야겠죠. 아마 중요 아이템. 참고로 여러분들 스토리를 알려드리자면 지금까지 스토리는 뭐냐면 세상의 여자가 멸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인공이 길 가다가 어떤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단한명 남은 여자아이를 자기가 데려서 키웁니다. 딸처럼 키웠는데 우리 친구들끼리 키웠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친구들이 다 죽어 있고 딸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서 키웠는데 세상에 여자가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안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 지병수배가 됩니다. 그 딸을 찾아야 여자를 찾아야 된다면서. 네, 저는 이제 그 여, 내 딸을 찾으러 가는 스토리입니다. 내딸 이름은 버디입니다. 씨발. 좋아. 전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유튜브 구독해야지. 제대로 모르겠으니까 한 번씩 찾아보세요. 자, 갑시다. 모느님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트론 여체로 2구역 갑시다. 뭐야? 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TNT야? 몇 개만 줄수 있을까? 그럼 내가 100맥을 주지. 난 이미 TNT를 넌체마가 가지고 있잖아. 어쩔래? 아니야, 이건 적들에게 사용할 거라고 안 줘. 줘야 되나 이거? TNT를 줬다. 좋았어. 100맥오진 잘 있어. 뭐야 씨. 근데 줄 수밖에 없어. 안 주면 얘네가 길을 안 비켜. 여긴 뭐지? 난 여긴 뭔가 묘한 그런 어둠의 기운이 약간 뭔가 도사리고 있군. 헐, 뭐지? 안녕하신가 친구. 여긴 손님이 많이 오질 않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진가를 몰라. 과거에도 예술로 살아가는 게 어려웠다고 생각해? 알려주지. 요즘하고 완전히 딴 판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난 주잡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고 있지. 어쩔 수가 없지. 참고 자료라도 좀 있으면 작업이 쉬워지겠는데 말이야. 야, 한 잡지 좀 없나? 150 매거진 정도? 넌 사회 쓰레기야. 자, 일단 150 주자. 제가 돈이 많아요. 근데 일단 얘가 눈이 빨개진 거 보니까 뭔가 흥분하고 싶었네요. 자, 일단 150 매거진 줍시다. 와, 정말? 이 수가 먹힌 적은 없었는데. 너 무지 착하구나. 이봐 있잖아, 널 따라가게 해줘. 내가 널 도와줄게. 그리고 또 맥도 써버리라니까. C8 가스다. 이 가스는 뭐야? 가스 예술가 레벨 8짜리네요. 위험한 그림 그리기. 위험한 그림. 여기서 아마 위험한 그림이라면 약간 야한? 우 야. 그림? 아니? 뭐야? 아니? 아, 잠깐만. 레인저스잖아. 뭐야? 마침내 너의 레인저를 채우구나.
오늘은 너희들은 데몬 X의 손에 죽을 것이다. 히런, 너무 쎄! 레인저 데몬들, 우리 이제 어쩌지? 죽은 거 아니야? 아! 어, 뭐야? 진쟁. 자, 일단 ADDA죠, 이거 ADDA. 이거 꼬라 박읍시다. 일단 쏘고 논제 졸라 지루하게 만들기. 앞면이냐 뒷면이냐. 오우! 와우! 미친! 뭐야? 그 오류야? 아 미친.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잠깐! 나한테 계획이란 게 있어.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가야 해. 깊고 어두운 내 과거 속으로. 내가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 해내야 블랙! 그게 우리 마지막 희망이야! 그래, 네 말이 맞아. 간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지. 에헤헤헤헥 뚜박뚜박뚜박뚜박. 덕주 때문에 곤란한 일이 찾았어. 뚜박뚜박 에헤 굼척굼척. 움직이려면 자주 멈춰서 쉬어야 했어. 굼척굼척 파우후 파우후 후후. 여하튼 난 아빠를 보려고 상점가에 집으로 삼정가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 굼척굼척. 난 집에 가서 아빠를 볼 생각에 정말 신났어. 아빠가 계시는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문틈에 끼어버렸어. 이것도 새로운 밑바닥이었어. 내 몸무게가 진짜 문제가 되어버린 거야. 하지만 그 문에 끼어버린 건 그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것은 춤추려 마더라. 와우, 넌 내 새아들이란다. 엉덩이는 늘씬 한 새아들은. 아빠를 위해 춤추렴 아들아. 아빠 자랑스럽게 해주렴 아들. 어우 어우 엉덩이 반스가 원주민 반스 리샹 파운스구나. 그걸 본 때문에 크게 상처받는 건 아니었어. 일 동안 내가 낀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지. 그런 블랙, 그 이야기 우리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해가 잘 안 가. 레드 녀석이 뿔을 봐! 만약 동굴로 후퇴하면 녀석은 우리를 못 잡아! 하느님 앞서서! 네 말이 맞아! 어이 데몬 X! 응? 멍청한 년이 뭐야, 멍청한 X가 더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읽어버렸네요. 멍청한 X가 더 얼리겠는데! 야! 구원 레인저! 동굴로 후퇴한다! 우리를 잡아봐라 멍청아! 잡아주말라 인저 녀석들! 웽! 개자식! 넌 뒤졌다. 이 씨발놈아, 넌 뒤졌다고. 어? 하, 씨발, 우리 다 죽었네. 이 이벤트 신을 보려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체력이 없죠. 뭐지 이거는? 여니? 정의는 언제나 꼭대기에 선다. 위기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절대로 포기! 레인저! 그러니! 후! 무하하하하하! 이런 씨발! 그 레인저! 해산! 내 이름은 멍청한 X가 아니야! 이제 누가 진짜 악당이지? 멍청이들! 도대체 뭐야? 야, 이도 있나? 내 딸, 아니 나는 딸 찾고 싶다고. 담배 더플백이 뭐지? 더플백 옆쪽에 더피라고 써져있다. 뭐지? 딸 찾고 싶어요. 모더키는 딸 찾고 싶습니다. 아 여기 거기잖아 여기. 뭐야 거기였네 여기가. 자 올라가 봅시다. 저장은 뭐 해봅시다. 어 빠다빠 오케이 빠다빠다 빠다 써요.
오케이 이런 거 살 수 있다 드디어. 와 이거를 99개나 살 수 있어. 근데 뭔 소리야 이게? 어 이번 거두절 미하고 아무 사연도 없고 충청도 집어치고 500만 그럼 난 네 거야. 이 남자는 외모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 지구에 가장 이 지구에 남은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의 강함은 그의 외모에 비례한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보라. 넌 내가 가지기 너무 잘생겼어. 이해해. 이해해. 안되겠어. 클린트 올림픽. 넌 내 거야. 오케이. 봐볼까? 14네 카사노바 허벅지 크래커. 정말로 아름다운 포즈. 니트 샤워. 니드 샤워. 어 얘 괜찮은데 이거? 얘 뭔가 코미디 입력이어서 데미지가 셀 것 같아요. 그럼 뺄라면 우리의 뺄라면 올란밖에 없어. 올란을 빼야 돼. 올란. 자 일단 이거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양파 보드카 이거는 25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거 뭔 소리야 이게. 내려는 필수래요. 어떤 새끼야? 이봐! 네가 이전에 나 쳐다본 거 봤어! 이게 또라이 같다고 생각해? 이건 기가 막힌다고! 알아들어! 왔다. 뭐야 이 병신 얼굴은?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잠깐만. 어떻게 이겨? 지루하게 만들고. 자 일단 아이씨 여러분 얘게 뭐더라? 얘가 어 이거네. 오 쎄. 오 쎈데 걸려라. 오 걸렸다 지금이야. 오케이 좋아. 손가락 강산력. 앞면이냐 뒷면이냐 과연. 야 씨발 좋아. 홈런 헤드 슬라이드! 떨어졌어! 오, 너 지금 네가 존나시만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병신. 아니? 금속 단추가 붙은 밴드잖아. 뭐야? 토마스, 너 계속 울어서 우리 집을 깎아먹고 있어. 그만해. 네가 그를 죽였어. 정말 병신 같은 짓이었어. 그리고 네 동료도 내가 죽인 것 같다만. 뭐지? 예? 그래야 내 아들 잡지! 안녕하세요. 오호! 와우! 데미지 미쳤다 이거! 아니? 야 데미지 올라가는 거 봐봐! 그래 이거야! That's right! 바로 이거라고. 아... 이거 다 사자 다. 일단 쓸데없는 거 팝시다. 금속 다치가 부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악수할 때 당신은 야생적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개좋네 이게? 그죠? 어 근데 이게 더 좋네 그죠? 근데 3차인데 이거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배자 일단 어? 이거 두 개 사야 될 것 같은데 지배자를 그죠? 이 지배자를 일단 두 개 사야 될 것 같은데. 야 뭐 야 이제 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피의 활. 와우. 안 돼. 문제인 게 뭐냐면 어? 뭐야? 야 왜 얘 왜 다 먹고 있었냐? 와우. 좋아. 크, 데미지 세졌어. 근데 문제는 클린트를 쓸까 생각했고 있거든요. 클린트? 클린트는 어떻게? 클린트 그냥 아 근데 고민인 게 네르는 꼭 껴야 돼. 네르 끼고 일단 뺄라면 올란을 빼야 되는데 올란을 빼야 되나? 클린트 세죠? 근데 레벨이 살짝 아쉽긴 한데 클린트 좋아요? 버켓 무기 두 개 낄 수 있어요. 어? 잠깐만 그런 거 같은데? 어? 어? 그러네?
야, 누가 가져갔냐 대초? 아, 뭐더냐? 넌 콩알총에 어울려 이 콩알아. 공기팡밖에 못 드는 쓰레기 마냥. 어, 데미지가 낮아지는데? 아니, 선셋터가 더 좋잖아? 에라이씨. 미안해 네론. 내가 잘못 말했어. 한 번쯤 괜찮잖아? 이게 더 세네. 야, 고민된다. 클린트를 키울까? 혼란을 버리게 되는데. 일단 원년 멤버긴 한데 굳은 건 어쩔 수가 없어. 얘 별로야. 클린트를 키우자. 그래, 클린트를 키우자. 어쩔 수 없어. 클린트는 근데 뭐 쓰는 거지? 얘는 무기를? 안녕하세요. 클린트는 어떤 무기를 쓰지? 자, 일단 교체합시다. 빼기. 미안하다. 그 다음 뭐 눌러야 되지? 이제 교체. 클린트! 기름칠한 가슴. 뭐야? 매출은 이리밖에 없어요. 제가 싸우다 죽었기 때문이죠. 어, 얘도 올라왔네? 안 돼! 어, 뭐야? 원래 이랬나? 아, 원래 이랬네요. 어, 깜짝 놀래라. 아이씨. 아니, 클린트는 필요 없네, 무기가. 야, 클린트 무기가 없네, 여기에. 어허. 맨주먹으로 때리나보네. 자, 일단 또 무기 팝시다. 듀스데이 모닝 사진이 왜 지배자 사셨지? 지배자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기관난청이고 이거는 권총이잖아요, 이 멍청아. 오, 콩합총 비쌌네요. 방어구, 사업가 모자, 중요 아이템 파셔도 없고. 오케이. 일단 이거 쉴 곳 없나, 쉴 곳? 제가 쉴 곳이 좀 필요한데. 뭐지? 물약 대신 뭔가 쉴 곳이 필요해. 뭐지? 안녕하세요. 정말 끝내주는 이웃사촌이라군. 나도 아야. 그치만 친구 아직 전역도 안 됐다고. 끝내주는 이웃이야. 뭐 말이지 이게? 자, 밑에 주워 먹읍시다. 공병 주워 먹고. 뭐야? 넌 참 X같은 씹새끼야. 난 지금 내 차례가 안 넘어가게 한번 치고 버티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버틸 거야. 나는 이 자식이 이게 놔둘 수 없어. 그럴 수야 없지. 씹새끼야. 넌 참 X같은 씹새끼야. 와, 진짜 개자식이네. 아, 뭐지? 드디어 저희의 수령에서 빠져나왔구만. 이곳에서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들은 지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 모두가 그냥 포기해버린 것 같아. 보기 고통스러운 일일세. 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네. 난 당신과 함께 있고 싶구만. 어, 뭐야? 어? 오케이! 오호! 아지트 플레이보이. 뭐야 이거? 어, 여러가지 그 시시기가 있네요. 바늘, 쉿, 힘, 스킬, 우주를 힘을 담은 특급 엘보. 근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 이 친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안녕. 엥? 아, 이거! 내가 너를 때리기라고도 때리기라 할 거 생각한 거야? 나는 그저 내 심도 바꾸며 달려나는 중이라고. 이 배터 정말 무겁단 말이야? 그래요? 혹시 나도 때 치운 줄 알았네. 씨. 아, 뭐야? 어, 씨, 뒤질 뻔했네. 어, 뒤졌네? 엿먹어라 월요일, 아침들아. 엿먹어라 화요일, 점심들아. 무슨 요일인지 아무도 관심 없다고. 됐다.
얘 동료 없었으면 좋을 뻔했네. 나 잠 좀 자고 싶은데 그게 없다고요. 여관, 여관. 저는 여관이 필요하거든요. 여관. 그냥 일단 여기는 다 돌아본 것 같으니까 이 구역 갑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더 이상 텐트 없어요. 여기에 더 이상 텐트가 없습니다. 뭐지, 여기 처음 오는 거죠? 어, 뭐야? 이러면 그 여자애가 이 구역에 있어서 말이지. 이 길은 폐쇄됐어. 란도의 허락 없이 아무도 이 길을 지나가게 할 수 없어. 오, 친절하네. 여자애가 이 구역에 있다고? 아 맞다, 오리 여관 가면 되겠다. 야, 이 여자애가 이 구역에 있다고요? 내 딸이 이 구역에 있다고? 대헷기요? 자, 일단 오리로 갑시다. 오리. 일단 여관을 갑시다. 친딸도 아니면서. 야, 만약 네가 기르던 애완 동물이야. 근데 네가 낳은 게 아니야. 그러면 없어지면 안 찾을 거야? 하다못해 동물도 그런데 인간이라고 뭐 달라? 자, 오케이, 여기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풀체력이다. 너무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다. 대해 지 딸도 아닌 얘네를 왜 데리고 가? 얘나, 어, 뭐지? 여기 아니야. 자, 올라갑시다. 아, 이거 그냥 가면 되죠, 일로. 근데 이거 길이 어딜까요? 여기서 길을 모르겠네. 어, 이 밑에? 어? 밑에야. 어, 뭐지, 이 아저씨? 내가 갖고 있는 애 같은데? 내게 보여줄 헤드로 가지고 왔나? 어, 헤드! 이거 쓰레기 지도! 아닌가? 이 지도 아닌가, 이거? 그게 지도야? 아니면 헤드인가? 뭐라고 물어더라, 이거. 맞네! 이야, 냄새가 났는데 쓰레기 섬이라. 뭐 내가 이 섬으로 태워줄 수는 있어. 어떻게 할래? 여기 있는다. 좋아. 대화 가자. 버티죠. 쓰레기 섬. 쓰레기 섬. 쓰시마 섬. 죄송합니다. 쓰레기 섬으로 출발. 쓰레기 쓰레기 섬. 쓰레기 쓰레. 이렇게 내려. 설마 여기야? 휴, 깜짝 놀랐네. 방금 저 깨겠습니다. 깼습니다. 뭐야, 쓰레기 개놓치네? 아, 해운대인 줄 알았네. 아, 키발, 해운대 좀 치워라. 난 진짜 어디 놀러가서 뭐 안 치운 사람이 진짜 이해한가. 나도 치우는데 니들이 안 치운. 저 쓰레기다, 어휴. 도착했어. 고맙다. 들어가고 싶어? 아니요. 오케이, 갑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뭐 스포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아니죠. 기다려주네요. 눈누난나. 뭐야, 쓰레기잖아. 냄새를 맡는다. 냄새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리가. 뭐야, 내가 쓰레기라고 돼야 되나 이거? 뭔가 나도 뭔가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없고 없고. 뭐지? 뭔가 얻어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여기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지? 인성 쓰레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너겟이라는 아이템 먹고 말 걸면 통과돼요. 근데 너겟이 없잖아요 저한테. 너겟을 어디다 얻는 거지? 하림한테 전화해야 되나? 하림 치킨 너겟. 그죠.
여기 다음에 와야 되나 여기? 아직 얻지 못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뭐 찾으러 가야 되겠는데? 방금 끼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너겟이라는 아이템은 먹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겟이라는 걸 좀 찾아봅시다.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지? 까가 거기긴 한데 그나마 뭔가 얻을 수 있는 곳. 얘는 뭐지? 길이 다 똑같죠 여기.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드리잖아요. 그 냄새나는 어쩐거 얻으려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묻고 있는데, 냄새나는 장비 찾아요 하고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 찾아볼라니까. 씨. 그 아이템 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아 잠깐, 저 죄송한데 저 시 좀 오줌만 지르고 올게요. 아까 주스 마셔갖고 뒤지겠네. 잠시만요.